문화체육부가 7월에 문화인물로 선정한 지석영 선생은 우두법과 의학교육을 통해 인수를 가르친 선각자입니다. 1855년 서울 낙원동에서 태어난 그는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학서적 등을 가까이 했으며 1876년 일본 수신사의 수행원이던 그의 스승이 가져온 종두귀감을 읽고 종두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부산재생의원에서 종두법을 배우고 최초로 우두종법에 의한 종두를 실시했습니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지석영 선생은 직접 우두법을 익히고 돌아와 많은 어린이에게 종두를 실시했습니다. 한글 보급에도 힘쓴 그는 국문 개혁 아닌 신정국문을 상소하고 한자 사전인 자전서교를 간행했으며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러한 업적에 따라 1896년에는 동네 부사가 됐으며 관직에 있으면서 천연두가 유행할 때마다 우두종법을 보급하기에 힘쓴 그는 1899년 최초의 관립의학교인 대한의학교 설립에 앞장서서 초대 교장으로 의학교육에 힘썼으며 아들과 증손자 등 4대에 걸쳐 의학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